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전남 도민 여러분, 도민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우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도민을 위해 민생을 챙기고 있는 김용록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전남 교육부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직자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전농 집필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민주 언론인 여러분, 민생을 달리는 여수 출신 주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전라남도의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방향성을 중심으로 도정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리백 관련 전라남도의 정책 수립, 관련 기업 유치 계획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전라남도 차원의 지원과 대응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둘째는 전라남도의 첨단 전략사업 투자 유치 계획과 그리고 향후 대응 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는 전라남도의 노동 및 일자리 정책 관련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고 도민이 체감하는 적극적 행정은 여러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시대, 기후변화 대응, 산업재전환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지금 미래의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행정이 요구됩니다. 먼저 아리백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리백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국제적 기업 간의 민간 협약으로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아리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리백 가입 조건에 따라 애플, 구글, BMW 등 많은 세계 대기업이 목표를 달성했으며 자신들의 협력업체까지 아리백 이행 서약을 받거나 이행 동참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참여 시 거래 중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리백 무역 장벽의 파고를 넘어가기 위해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한국형 아리백 제도를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바른대로 나와주십시오. 네, 국장님. 지난 2022년 9월 제주 남아도 호텔에서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이 개최한 한국재생에너지 매칭 포럼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아리백 기업들을 대상으로 아리백 기업 투자 유치에 가장 적합한 곳이 전라남도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주요 세계 국가와 대기업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탄소 중립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무시한 채 역주행하며 에너지가 아리백에 포함되지 않은데도 원전에너지를 군과 옥조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장님,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별 관심이 없으며 전라남도 내에서 생성되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하다고는 하지만 전남 내외로 아리백 기업의 투자 유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역주행 중인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전라남도의 대응 방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리백 관련 전라남도의 준비 상황과 성과, 향후 추진 계획과 전라남도의 아리백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담 조직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전 지구적인 핵심 이슈인 아리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아리백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도전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와 도전을 기회로
전담은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모든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도는 재생에너지 필요라는 기업의 알리백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를 적게 공급하고 또 기업이 알리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여러 가지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산에너지특별법도 통과되었는데 관련 제도들, 특히 지역별 차등요금제라든가 그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조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직은 우리는 전국 최초로 도지사님 지시하에 2021년 2월에 에너지산업국을 발족하였고 또한 전국 최초로 해상풍력산업과를 출범시켰습니다. 또한 이제 그 효율적인 40메가 이상의 집저가단지 태양광 추진을 위해서 집저가 팀도 우리 올해 7월에 발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러한 것들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 전라남도가 김영록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준비를 이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준비된 역량이나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알리백 투자 기업이 없다라는 사실 등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좀 접근이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전 세계에서 통용되지도 않은 국제적 기준의 알리백 정책과는 다른 언전 에너지를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도 고집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누구에게나 환영받고 기구의 이웃 속에서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를 만들고 저장하는 시설로 시설 등에 대한 반대로 인해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인 것도 사실입니다.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는 2019년 기준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알리백 관련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풍력, 태양광 등 발전사업 허가 건수 27,117건보다 가동 건수 7,639건이 약 4배 정도 적은 것으로 보아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주민들의 수용성이 확보되어야만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알리백 관련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풍력, 태양광 등 발전 설비 설치, 건설 시 지역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화면에서 자료화면 우리 의원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이 발전사업 허가 이후에 또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남아서 아직 그 정식적으로 개통이 연계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계획하고 개통 연결한 허가 실제 가동 건수하고 약간 다른 말씀 드리고요. 우선 의원님께서 주민 수용성 제거 방안을 또 말씀하셨는데 햇빛과 바람은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영리, 개인 1인을 위한 민간 개인만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지향하고요. 앞으로 주민들이 그 이익을 공유하고 주민 참여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고 말씀하신 바대로 환경과 경관 해성을 또 농지 잠식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에 있어 앞으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자원이고 재원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다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수기적 민주주의를 통한 주민 수용성을 확대하고 주민 공유 이익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국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에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전라남도의 첨단 전략산업 투자 유치 계획과 그리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 소멸 문제는 지방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을 외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국가 첨단 전략 사업의 소외에 따른 위기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사업에 있어 전남과 광주 지역에 대한 투자 소외 현상이 높아지고 정부의 특가단지 지정에 배제되는 등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종갑 전략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바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앞서 오전에 우리 이명석, 존경하는 이명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우리 국장님과 도지사님께서도 답변을 아주 훌륭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 도정 질의에 많이 좀 신청을 했었는데 아마 양보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신 저는 이제 첨단 산업 유치에 대한 전라남도가 제외된 이유나 향후 추진 계획 등은 서면으로 예. 보고받는 걸로 질의를 마치고요. 예. 대신 최근 몇 년간 우리 전라남도에서 야심차게 준비해온 도민의 수건사업, 국립의대 유치, 방사강 가습기, 그리고 이번 반도체 특가단지 공모 탈락과 더불어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부적정 결과까지 받은 것 등 거듭해서 중앙정부 공모사업, 즉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실패 또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했던 공모사업들이 실패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기존에 취한 방식을 버리고 부진한 성과를 벗어날 수 있는 출구 전략 마련과 분위기 전환이 절실해 보입니다. 모니터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기준 전라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4.2%, 전국 평균 45.3%에도 못 미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엔 현실적 한계가 있으며 더욱 전라남도는 중앙정부 차원의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다양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네. 정부의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전담부서, 즉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네.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 그 공모사업 전략산업의 형태나 유형에 따라서 지금 행정부이사님 또 정무부이사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실패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20년부터서 저희들이 산단 대개조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광양, 여수, 대불에서 20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매년 한 개 사업씩 해서 지금 총 2조 3천억 원 정도 그 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매년 공모에 당선된 사례가 저희 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그 양 부지사님께서 아주 효율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추진해왔다는 그런 게 있고요. 또 금년도에 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하는데 공모에 저희 전남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저희들이 컨트롤타워나 그 전략적으로 해서 성공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개 중에 100% 다 당선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는 떨어지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정부 공모사업 추세가 상당히 좀 고도화되고 정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 탄력적이고 좀 그 신속하게 다른 지역보다도 더 빨리 정보를 파악하는데 해야 한다는 그런 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남 TP 등 그 혁신기관이나 또 중앙 서울하고 세종에 있습니다. 협력본부에 그런 기능을 좀 강화를 해서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정보도 취득하고 저희들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프로젝트가 발생할 때마다 TF팀을 강화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도 우리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산단 대개조 사업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수, 강양, 대불, 전라남도의 3대 경제구역의 핵심 역할을 하는 공간인데 이 산단 대개조 사업은 이미 기후 대응이나 전 세계적인 어떤 변화의 추세에 따라서 글로벌한 부분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더 적극적으로 전라남도가 이미 국가에서 내세운 어떤 공모 사업 안에서의 틀을 넘어서서 예. 더 적극적인 사안이 있다면은 변화에 앞장서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중앙협력본부 등을 활용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예.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라남도의 정부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반드시 신설해야 하며 지원 기능과 역할을 체계화시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업 분야별로 추진 노하우를 축적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논리 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사업 필요성이 검증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거듭된 공모사업 실패 유치로 인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이 결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면 결국은 지역 발전은 예산이 줄고 이에 양질의 일자리 축소와 인구 유출 및 지방 소멸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과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 노동자는 2021년 기준으로 58만 6,478명이며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29만 8,778명으로 전남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라남도의 노동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빈번한 산업재해 사고 발생, 노사 갈등, 사내 하청 노동 문제, 기후 대응, 정의로운 대전환 등 풀어야 할 노동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다시 다른 데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네, 국장님. 전라남도의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하순탄광과 동서발전 호남발전본부 고래시멘트 장성공장이 산업 변화에 따라 가동을 중단하거나 이전했습니다. 전라남도 산업화의 한 축들을 담당했던 주요 사업장들이 환경 규제의 강화에 따른 산업 환경 변화와 적자 누적 등의 이유로 사라지면서 해당 공장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감소하거나 없어졌으며 고용 불안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일반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구직을 위한 교육, 재훈련의 기회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 의해 생긴 하순탄광, 호남발전본부, 고려시멘트 장성공장 등 산업전환과 변화에 의한 고용 불안에 대한 전라남도만의 정의로운 노동정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의원님께서 산업 변화에 의한 정의로운 노동전환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도 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화순광업소는 264명 중에서 77명이 재취업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분들에게는 조선산업의 일자리 박람회라든가 그런 물 통해서 취업 알선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수 호남하력, 여수 호남하력은 타 사업장으로 320명이 거의 다 다시 재취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의 고려시멘트는
102명 중에 105명이 퇴직을 하였는데요. 이분들에게도 앞으로 고용노동부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협약과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준비를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런 변화의 축은 이미 예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기후 대응 위기, 그다음에 이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르면 탄소 중립 사회로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 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소라 매우도록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강한 일자리 투자 유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 투자 유치 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국장님, 지난 올 2023년 전라남도에서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니터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전라남도 산재 사망자는 236명으로 연평균 4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기간 전국 산업재해 사망자 4,410명 후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은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국장님, 먼저 2022년 전라남도 산업재해 사망 인률과 최근 5년간 5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업종별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노력과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재해 통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질문을 주셨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 작년도 사망사고 만인율 즉 근로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가 우리 전남이 0.81로 전국 평균 0.47에 비해서 좀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봤더니 제조업 건설업 등 포함해서 고위험 산업 산업군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많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우리 도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총 236명으로 규모별로 보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이 117명 약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25명으로 한 53% 그리고 제조업이 42명으로 18%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를 위해서 산업재해 예방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산업안전 지킴이 운영 그리고 사업장별로 해서 사업장 자체 점검 등을 실시해서 산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산업안전 교육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 캠페인 등도 같이 실시해서 사업장 안전점검을 안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사실 우리 전라남도의 산재 발생이 강원도 다음으로 높은가.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국 평균의 배 이상의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역시 전라남도의 산업 현황, 산업 구조에서 오는 문제점이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많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가 산단에 있는 여수, 강양, 대불 산단 역시 산재 고위험 산업군으로 좀 편제가 돼 있는 산업단지라는 점을 좀 감안해서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산업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200여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전라남도는 딱 6명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인구와 전라남도의 인구, 그리고 경기도의 산업 인력과 전라남도의 노동자의 수를 비교해서 한번 대비를 했었을 때 여전히 우리 전라남도가 낮은 수준이다라는 것을 그냥 방증해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예,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지난해 도전 질문할 당시에 도지사님께 전라남도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과 운영 계획이 마련되었는지를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이에 답변을 주시길 이미 산업안전보건센터의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정부를 비롯한 주관기관들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산업재해 근로자 피해 구제 상담 서비스 제공 등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약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산업안전보건센터 중복 유사 기능 수행 기관이 산업안전보건센터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이에 대해서 궁금하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 그 의원님께서는 산업안전보건센터 그 하나로 좀 집중해서 말씀을 예.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는 전문 분야별로 그 이원화해서 산재 예방에 대해서는 전남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해서 안전보건 컨설팅이나 그다음에 산업재해 관련 상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보건 분야에 대해서는 근로자 건강센터를 설치해서 근로자 건강 상담 그다음에 질병 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근로자 건강 진단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 해주신 산업안전보건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이 두 곳 센터의 그 업무와 그 영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더욱 보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직 산업안전보건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아직 그 보여지질 않고 있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가 도내 전체 사업체의 87.8%에 이르고 여수, 강양, 대부산단의 고질적, 갈등적 노사관계의 지속, 빈번한 산업재해 발생,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및 생산 가능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따른 부족한 일손 확보, 이주노동자 정책, 기후 대응, 산업재난 변화에 따른 일자리 대책 마련 등 노동 현황과 일자리 정책으로 산적된 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국장님, 본 예. 의원이 방금 전 전라남도 노동정책 관련 질의시 노동정책 전담국인 일자리 투자 유치국 이강한 국장님이 아닌 다른 실국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동정책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것은 전라남도의 산적된 노동 현황을 풀어갈 조직력, 즉 행정조직이 지약하다는 방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라남도 노동행정전담조직이 현재 몇 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 그 중소벤처기업과의 노동정책팀 그 한 팀에 그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예. 한 팀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예. 확인했습니다. 모니터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에 보여주다시피 전국 광역시도 노동행정조직과 전담 인력 비교표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처럼 1팀 3명의 조직으로 이루어진 곳은 제주와 세종밖에 없었으며 한 개의 팀으로 이루어진 강원, 충남, 전북, 경북, 대구, 대전, 충북 7개의 광역시도 노동행정의 조직 평균 전담 인력 교차도 4.5명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전남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는 전라남도의 노동자와 노동의 가치에 대한 전남도 인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라남도 노동정책기본계획에도 노동행정조직 및 기능 확대가 계획되어 있지만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노동행정조직 및 전담 인력 확충 실현이 보이지 안아서 묻고자 합니다. 국장님, 전라남도의 노동행정 담당 인력 전문성 확보와
도및시군우노동행정연계체계구축및강화를위한전라남도노동행정조직및전담인력확충계획이언제실현될것으로보여집니까?답변해주십시오.그의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그산업현장에서그노동행정의수요가점차증가하고있고그다음에그보여주셨던바와같이타시도에비해서조금저희가인력이적은것이현실입니다.그래서앞으로우리조직부서하고좀협력해서그필요성에대해서충분히저는인식하고있고그관련부서와협력해서조직을더욱확대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네.행정은도민의요구에맞춰서고시된길수있어야합니다.전남에최소한60만명이고그가족까지해보는3으로곱하면은벌써160만정도가사실상노동자가족입니다.이점을반드시인지해주시기바랍니다.예.예.노동행정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전라남도노동행정조직확대를위한세부계획을이행해주실것을당부해드립니다.국장님,예.수고많으셨습니다.예.자리로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예.예,다음은김영록지사님께질의하겠습니다.지사님께서는바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네,지사님,앞서국장님들께서도성실하게답변해주셨습니다.저는지사님께그네가지정도를일괄적으로그냥질의를하고지사님께서시간등을좀배려해서좀간략,명쾌하게좀답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첫째는 RRF 관련윤석열정부의모호한방향성으로인한국제사회의 RRF 배제등으로우리나라가손해를보게될우려가높다고하는데중앙정부의정책이다른방향으로가더라도국제적기준의 RRF 정책을맞추어대응하고준비할수있는지답변해주시기를바랍니다.둘째는,예,예,죄송합니다.제가일단일괄로좀,예,하고답변해주십시오.둘째는중앙정부사업의응모등을적극적으로준비하고대응할수있는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할수있는조직이필요합니다.이에대한지사님의의견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셋째는노동정책관련전라남도의산업재해감소와예방을위해산업안전보건센터운영이필요하고이에대한조례등이제정되었음에도여전히이행되고있지않고있습니다.지사님,산업안전보건센터설립에대한의견을주시기바랍니다.끝으로전라남도노동현황과정책후수행을위한노동과일자리전담부서와인력의충원이필요한데지사님의계획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지사님께질의합니다.답변해주십시오.예,감사합니다.존경하는주정섭의원님께서우리지역의첨단산업나아가서는우리노동자들의권익분야까지도폭넓은식견으로질문을해주신데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우선 RRF 관련해서는정부가재생에너지목표는줄였습니다만은그래도우리전라남도가해야될일은대단히지금충분히할일이대단히많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매년5기가와트씩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늘려야되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는전라남도가계속해서지속적으로적극적인선도적인역할을하겠다하는말씀을드립니다.그다음에이 RRF 관련해서는세계적인추세고거스를수없습니다.그래서우리전라남도는이제 RRF 관련해서우리전라남도가전국에서가장최적지다하는것을널리적극홍보를하고있고대기업에대해서도 RRF 을위해서는수도권공장만갖고버틸수없습니다.세계적인기업이고 ESG 경영을한다고하면은반드시재생에너지가가장풍부한전남으로올수밖에없다는것을오히려저는자신있게이야기를하고있는데요.대기업관계자분들도이부분에있어서는긍정적으로,그렇지만아직액션은없습니다.그러지만은결국은이런방향으로가야된다.우리는적극적으로또유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그다음에이제중앙정부사업대응컨트롤타워,아까주정섭의원님께서는우리도의여러가지사업들이실패했다이렇게도지적도있었습니다만은그러나이중앙정부의공모사업은사실우리전라남도가대부분많이
공모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를 들면 미래첨단 전략산업, 반도체를 첨단 전략산업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안 됐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그러면 언제까지 반도체 첨단 전략산업을 포기만 하고 있을 거냐 이것이죠. 한 번쯤은 우리가 도전해 봐야 된다.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도 사실은 받았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전라남도도 반도체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을 유치하려고 하구나 이런 충분한 그런 홍보가 전국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첨단 반도체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국립해양수산 박물관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모든 걸 다 통과했는데 문체부 사업계획 최종 승인 박물관 승인이 안 됐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곧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산단 대개조 사업만 하더라도 여수 국가산단 대불 국가산단 또 광양산단까지 세 개 산단이 산단 대개조 사업에 선정됐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한 개 내지는 두 개인데 우리는 세 개나 선정될 정도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단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컨트롤타워 이야기는 하셨는데요. 이미 컨트롤타워가 사실은 행정부지사나 정부부지사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홍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잘 수용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더 튼튼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한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 관련해서는 전에도 답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근로자 건강센터 또 관련해서 근로자 보건센터하고 또 한 군데 더 뭐가 있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근로 전남 노동권익센터, 근로자 건강센터 이 두 기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산업 재해 안전 차원에서 한다 하면은 산업안전보건센터로 기능을 통합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그 각계로 놔두는 것이 좋을지 통합해서 산업안전보건센터를 하는 것이 좋을지 좀 더 면밀한 검토 후에 우리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노동관서 부서 1팀 3명인데 적습니다. 분명히 적수인데 저희도 적극 노력하면서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방 자치단체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 업무를 시도를 이관하라, 업무 자체를 아예 이관하라고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관이 여의치 않을 때는 이런 분야의 조직을 좀 더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사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아립에 관련해서는 분명히 한국중앙정부에서의 조금 역방향으로 가는 이 국제사회 방향이 아닌 역방향으로 가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남도는 이후의 미래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 못 집니다. 이 정권 끝나면 그 다음은 또 누가 이끌고 가든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끌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가 그런 데 있어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분명히 우리 지사님 앞에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정부 공모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적인 접근을 잘 하셔서 꼭 우리 지방의 먹거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세 번째 산업안전보건센터 관련해서는 지사님께서 조금 두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후에 지난 1년간은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부터 이 방안을 어떻게 세운 것이 나올지 전라남도의 노동 그리고 기업 그다음에 산업재해 전문가들 같이 좀 논의를 하면서 전남도의회와 함께 의논을 나눠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안전보건센터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이 부분도 선도적으로 좀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분명히 노동행정 관련 인력은
보충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사님. 그래요. 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우리 주종섭 의원님 말씀이 예,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하면은 사실은 우리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만은 모든 권한들이 사실은 각 중앙부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 있는데 왜 지자체가 하느냐. 우리 도민들이기 때문에 중첩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권한들 자체가 우리 지자체에서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원적으로 아예 청을 지방청으로 해서 우리 전라남도의 직속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 하면은 꼭 필요한 이 권한들은 지자체에 과감히 내려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권한이 없는데 중첩해서 저희 도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도 좀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중앙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데도 함께 투쟁을 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우리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지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치시대에 걸맞지 않게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급히 해결해야 할 행정현안이 해결이 되지 않고 늦게 처리가 되는 경우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치시대에 걸맞은 지방정부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는 행정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특히 노동이나 환경 관련 행정행위에서 중앙정부 주도의 과도한 집중이 지적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기후대응과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른 국제사회의 약속인 협정이나 선언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무엇인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행정에서의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주문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전라남도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방소멸시대, 기후대응, 산업대전환 등 미래 대응 능력을 갖추고 선도적인 행정을 펼치는 전라남도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질의할 기회를 주고 배려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